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잘 배울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이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에 손님이 찾아오시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그냥 대답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아, 그쵸. 안녕하세요는 뭐예요? 안녕하세요는 뭘 얘기하죠? 인사하는 거죠, 인사. 그쵸? 예를 들면, 목사님이 문을 열고,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누군가 탁 목사님을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하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주일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신다는 거죠. 우리 어른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 멀리 계시든지 아니면 가까이 계시든지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인사를 드릴 텐데 우리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특별한 방식으로 인사를 드려요. 어떻게 인사를 드리냐면 우리가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몸을 구부리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인사드릴 때는 마음으로 절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그런 생각을 처음 머릿속에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께 절하며 나아간다. 그게 우리 머릿속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건물을 우린 예배당이라고 불러요. 예배당. 그 예배당의 당자는 집을 가르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집이죠. 이 예배 드리는 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절을 한다는 뜻이에요. 절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 절하며 절하러 나아오는 곳이 예배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우리 예수님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어른이신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가장 높은 어른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우리가 마음으로 절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이 시간이에요. 교회 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우리 친구들이 오기도 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어린아이들을 향해서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교회 오면 많은 일들을 하죠.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가면 누구누구 만나서 줄넘기 해야겠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이번 교회 가면 새 찬송을 배운다. 오늘은 내가 기도 시간, 기도 순서야. 기도하고. 오늘은 헌금 드리는 순서에 내가 헌금 위원이야.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도 외워요. 우리 친구들은 매월 새로운 말씀 구절을 외우기도 하고 또 사도신경을 잘 외워서 신앙 고백하기도 주기도문을 또 잘 외워서 예배 마치는 시간에 주기도문을 외우게 돼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께 절하며 나아가는 그런 심정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왜? 예배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절하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에 내가 늘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그것이 두 사람이 되었건 세 사람이 되었건 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야, 너 절하러 왔구나. 나한테 인사하러 왔구나. 예수님 맞아주신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배드리는 자는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절하며 나아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절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아, 우리 아무개가 찬양을 잘 불렀는지, 우리 아무개가 틀리지 않고 사도신경을 잘 외웠는지 이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해 절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렸던 모습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배웠었죠. 성전에 나와서 혹은 그 이전에는 성막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굉장히 준비할 것도 많고 복잡하고 어렵고 많은 수고를 해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방식을 따라서 하나도 흠이 없게 부족한 것 없이 준비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잘했어요. 열심히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였냐면 그 백성의 마음. 항상 하나님은 그 많은 수많은 재물과 화려한 예배보다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절하며 나아오고 있는가 그거를 항상 주의 깊게 보셨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새롭게 예배하는 때가 이르렀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배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신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이제 이때에는 어떻게 예배드리냐면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린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시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루어졌어요. 뭐가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마음으로부터 절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예배드리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근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또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바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오셨는데 첫 번째 인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가끔 그러실 때 있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야 인사드려 빨리 인사드려 그럼 아, 안녕하세요. 내가 인사드린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옆집 분인지 뭐 누군지 모르고 인사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인사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드리는 인사. 예수님은요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사람 엄마 아빠
그리고 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항상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가장 좋으신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께 마음으로부터 절하거나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나와요. 예배는 뭐 내가 맡은 일 하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각자가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절하며 나아가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찬양할 때요 엄마 아빠 들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잘 부르는가 그러려고 찬양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도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헌금 드릴 때 막 던지는 사람이 있대. 예수님이 뭐가 무척 부족하셔서 아이노이로 스바이오이로 받으시겠어요? 50센트? 그거 예수님 돈에 관심 있으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을 드리지만 거기에는 예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지금 마음으로부터 예수님께 절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항상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쓰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노르트문트 중앙교회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께 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잘 알고 기억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예배당에 올 때에는 진정으로 예수님께 절하려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